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지금은 이른 아침인데요, 수중 촬영을 위해서 연못에 방문했어요. 연못의 물은 이제 완전히 맑아져서 2m 아래에 있는 철갑상어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못 속의 생태계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카메라를 넣은 직후엔 그냥 먼지만 날립니다. 앞쪽에는 멸치를 닮은 참갈견이가 움직이고 있고요, 뒤쪽에는 비단잉어가 조금씩 보이네요. 아무래도 물의 상류층에서 활동하는 녀석들이 가장 먼저 보이죠. 물고기가 슉슉 지나갑니다. 오, 사료를 뿌리자 비단잉어가 몰리고 있어요. 오, 뒤쪽에서 홍비랑 백산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사라졌고, 오호호. 와, VR 영상 보는 것 같죠? 이야, 어? 홍비 어디가? 이야, 우와, 허, 우와, 시리떼에 이어 비단잉어까지, 진짜 멋있습니다. 자, 사료를 한 번 더 뿌려볼게요. 참갈견이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현재 수조 내에서는 요 녀석들이 제일 빠르고 날쌔요. 이야, 지금 아침 햇살에 비쳐서 참갈견이의 몸이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는데 장관입니다. 와, 멋있죠? 오, 뒤쪽에는 흰줄낙줄개도 몇 마리 보이고 있어요. 오, 아래쪽에 눈불개가 두 마리 왔다 갔습니다. 지금 잠깐 보였어요. 위에서는 고기들이 먹이 파티를 하고 있고, 이야, 비단잉어는 원래 위에서 관상하는 물고기라서 옆에서 보면 다소 안 이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봐도 생각보다 예쁘네요. 이야, 참갈견이 속도가 아주 박진감 넘칩니다. 오, 아래쪽에 흰줄납줄개가 또 왔어요. 저기 돌고기도 있고, 와, 발색 좋은 흰줄납줄개 멋있죠? 뒤쪽에서 홍비가 다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겁이 많은 홍비는 수심이 좀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오, 납줄개 떼도 지나가고 뒤에는 눈불개도 보이고요. 와, 진짜 멋있네요. 물 위에서 보면 그냥 이런 느낌인데 물 속에서 보니까 또 차원이 다르죠. 작은 물고기들은 군영을 하는 게 가장 멋진데, 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흰줄납줄개 떼가 왔다 갑니다. 후, 멋있죠? 수중 촬영을 보고 나니까 위쪽에서 찍은 영상이 갑자기 볼품없어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도 물고기가 많이 보이긴 하죠. 자, 다시 투입합니다. 이번에는 연못의 뒤쪽. 우와, 어마어마하다. 우와, 확실히 때려박은 보람이 있어요.
납줄개떼. 와, 진짜 자연연못 같죠? 좌측의 뒤쪽에는 흰줄납줄개가 군영을 하고 있고, 중간에는 돌고기가 보입니다. 제가 촬영을 물고기가 많은 곳을 해서 그렇지, 물고기가 없는 곳은 아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과밀이나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돌을 쪼아먹고 있는 흰줄납줄개들. 공기라도 먹어야지. 연못은 안에서 볼 때가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번에는 수류모터 앞에 물살이 센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볼게요. 이쪽은 수심이 얕고 온도가 높아서 작은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지금 딱 봐도 납줄개가 있고 송사리가 지나다니고, 뭐 그렇죠. 얘네밖에 없네. 아니네요. 밑에 쉬리가 있어요. 오, 쉬리가 물살을 타면서 물 밑에서 놀고 있어요. 오, 금붕어도 있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큰 녀석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작은 물고기들이 이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야, 쉬리 발색도 좋고, 이 정도 컨디션이면 번식도 금방 하겠는데요. 뒤쪽에는 얼마 전에 넣은 버들치도 보이고, 물고기들 컨디션도 좋아 보입니다. 쉬리는 연못을 만든 초반부에 소량만 넣었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어요. 같이 넣었던 반가운 얼굴 돌고기도 보입니다. 원래 소형 물고기들은 이런 식으로 돌에 붙은 녹조류를 뜯어 먹어요. 이야, 밖에서 볼땐 몰랐는데 수중 촬영을 해보니까 이거 뭐 아쿠아리움이 따로 없습니다. 멋있죠? 물고기뿐만 아니라 잠자리 유충도 보이고요. 몇주 동안 제 애를 태웠던 홍비도 너무나도 멋있게 보입니다. 진짜 자연에 있는 금붕어를 찍은 것 같죠? 오! 여기 철갑상어도 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이야, 반갑다. 제대로 안 보이는데, 다시. 오래간만에 보는 철갑상어예요. 이 녀석들은 연못의 맨 아래층에서 바닥을 훑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 얼굴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거 화면 왜 이래? 아무튼 귀하신 몸을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은 운 좋게 요 녀석을 봤으니 이제 또한 3주는 못 보겠죠? 잘 가라. 자, 이제 못본 물고기도 없고 생존 확인도 했으니 소원은 다 풀었어요. 꺽지가 안 보이긴 하는데, 꺽지는 돌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걔는 제가 여러 번 눈으로 봤거든요. 자, 그러면 수중 촬영도 끝났으니 이제는 돌에 묻어 있는 진흙들을 훑어줄게요.
지금은 보수 작업을 해서 비가 많이 와도 진흙이 더 이상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도 며칠만 더 하면 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